이번에 새로 뜬 양말인데요. 여기 앞부분에서 코를 잡아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코 잡은 흔적은 잘안 보이죠. 이 방법을 코 잡는 방법을 터키시 캐스톤이라고 하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서 보셔도 좋고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를 잡아서 코늘림을 하시면 돼요. 코늘림을 양쪽으로 똑같이 코늘림을 하고 여기까지 코늘림을 한 다음에 원통으로 원하는 무늬를 뜨시면 되죠. 저는 윗부분하고 발바닥 부분 다른 무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같은 무늬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원통으로 쭉뜬 다음에 뒤꿈치 전까지 뜨고 여기서 경사뜨기를 해서 뒤꿈치를 만들어주고 다시 또 원통으로 발목 부분을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겹단으로 피코 겹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제 방식대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매듭을 하나 만들고요. 바늘에 끼우고 줄바늘을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겹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감아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번인데 어떤 책은 이 매듭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그냥 이 매듭을 포함해서 이렇게 끼워서 다섯 번 했어요. 또 어떤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코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떠보니까 그냥 감아서 한 것보다 좀 느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 했죠. 그러면 아래 바늘을 오른쪽으로 당겨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겉뜨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뒷실에다 떴거든요. 어떤 동영상은 또 앞실에다 뜨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실에다 넣어서 겉뜨기를 한번. 되게 엉성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완성하면 괜찮거든요. 여기 뒷실에다가 겉뜨기를 뜨고 마지막 거는 매듭에다가 뜨기를 떴어요. 이제 떴으면 다섯 코가 떠진 상태죠. 방금 뜬 바늘이 아래로 가도록. 그러면 아직 떠지지 않은 코가 위에 있겠죠. 그러면 떠지지 않은 코는 바늘에 걸리도록 왼쪽으로 당겨서 걸고, 그다음에 뜬 코들은 이거 이렇게 안 나와. 오른쪽으로 당기고. 그러면은 여기 아직 떠지지 않은 다섯 코를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뒷실로. 이게 꼬여 있는데 저는 그냥 떴어요. 풀어서 뜨셔도 되고, 근데 풀면 좀 느슨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단이 떠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코늘림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한 단을 더 뜨고 코늘림을 했어요. 코늘림이란 게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에요. 저는 두 단을 뜨고 코늘림을 시작했어요. 이쪽. 한 단을 더 떠볼게요. 방금 뜬게 아래로 향하도록.
지금 아래 위로 4단이라고 하면 그 아래 위로 2단씩 떠진 상태거든요. 여기서부터 코늘림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코늘림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시작 코하고 끝 코에서 코늘림을 하는데요. 시작 코는 지금 이렇게 떠야 되죠. 근데 이렇게 떠야 될 밑에 코를 끌어올려서 어떤 실인지 아시죠? 요 떠야 할 코의 아래 코를 끌어올려서 왼쪽 바늘에 끼우고 겉뛰기를 하면 한 코가 늘어나죠. 가운데 코들은 코늘림 없이 그냥 겉뛰기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코는 우선 뜨세요. 뜨고 떴죠? 방금 뜬 코에 아래 코를 끌어올려서 이게 방금 뜬 코죠? 그 코의 아래 실을 끌어올려서 겉뜨기 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7코가 됐습니다. 다시 뜬 거는 아래로 가게 하고, 안뜬 코들을 떠야겠죠? 이 매듭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풀어내셔도 돼요, 나중에. 여기도 시작 코니까 밑에 뜨기 전에 밑실을 끌어올려서 겉뜨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코는 우선 뜨고 마지막 코는 우선 뜨고 그 다음에 밑에 코를 끌어올려서 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단을 그냥 코늘림 없이 뜨고요. 또그 다음 단, 그러니까 두 단마다 코늘림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코들이 이렇게 만나서 여기처럼 한코 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코늘림을 하시면 됩니다.